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10대 명호를 이야기했었고요. 그날이 아마 제가 이제 아마 몸살이 제일 심했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앉아 연불 하는데, 뭐, 그냥 그,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뭐, 그냥, 정신없이 그냥 이야기를 잠깐 한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다시 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사람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나무 하면 귀의합니다. 관세음보살, 이제 마하살은 아주 큰 보살님이다. 뭐 이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보살님께 이제 귀의합니다. 모든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명호는 곧 우리가 이제 경전을 이해할 때, 모든 경전의 언어를 이해할 때는, 저기 바깥에 관세음보살님이 계시고 부처님이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분의 공덕은 이렇구나. 그런 분이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주시겠구나.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어서 분별해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초보 단계의 경전을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불교를 공부하는 방식, 초보 단계 유치원 수준의 방식은 둘로 나누어서 저 있는 부처님이, 위대한 부처님이 이렇게 보잘것 없는 나를 다양한 방식으로 구제해 주시겠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 근데 제대로 이법을 떠나서, 분별법을 떠나서, 불이법으로서, 불교는 이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해서, 처음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인 방편을 가지고 쉬운 방편부터 차례차례 올라가서 결국에 딱 하려고 했던 말, 낙처라고 해서 말이 가리키는 바, 그걸 낙처라 그래요. 귀결점 이렇게 얘기해요. 그 귀결점을 곧바로 가리키면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쉽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가르친 다음에 나중에 어느 정도 근계가 성숙되면 곧바로 낙처를 가리키는 방식으로 모든 경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교상 판석이라고 해서 부처님이 경전을 이렇게 이제 좀 나누기도 하거든요. 중국에 와서는 좀 나누었는데 그 나누는 기준들이 보면 좀 쉬운 단계의 가르침, 결국에 가면 최고 단계의 가르침이 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나누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방편을 어떻게 하면 방편을 더 거두어내고 본질에 가까운 것을 드러내고 있느냐에 따라서 뭐랄까 좀 높은 자리에 있는 경전으로, 예를 들어 뭐 법화경이니 열반경이니 화엄경이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일반 다른 방편들보다도 조금 더 방편을 걷어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높은 수준의 경전으로 가는 이유가 이제 둘로 나누어서 여기서 저쪽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둘이 없다, 결국 하나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수경을 이해할 때도, 여기 관세음보살님의 10대 명호를 이해할 때도 이야 대단하다, 역시 관세음보살님은 이러한 대단한 공덕이 있으시구나, 이 관세음보살님께 내가 매달리면 이분이 나한테 그 공덕에 조금이라도 나한테 나눠주지 않을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이제 초보 단계 유치원 수준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사를 읽을 때 세간의 음성을 관찰하는 보살님이니까 내가 이 세간, 나의 중생 세간, 중생심을 가지고 있는 이 세간인 내가 관세음보살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세간의 음성을 듣는 관하는 보살님이니까 그 소리를 듣고 짠 하고 나타나서, 심지어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라 그러잖아요. 천개의 손, 천개의 눈이 있는 보살님이 내 소리를 듣고 내 앞에 딱 나타나서 나를 어루만져주고, 손으로 어루만져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서 나에게 좋은 일을 갖다 줄 거야. 이거는 아주 낮은 단계 가르침이죠. 아주 낮은 단계라는 것은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죠. 가짜란 얘기죠. 왜? 방편시설. 방편은 거짓으로 만든, 임시로 만든, 임시방편 이렇게 얘기해요. 임시방편. 임시로 쓰고 버려야 된다는 소리예요. 임시로 쓰고 버린다. 그런데 임시로 쓰고 버려야 되는데 버릴 때 이제 아쉽습니다. 제가 그런 일은 없다 그러니까 다들 눈빛이 조금 좀 당황스러워지셨는데, 그런 일은 없는데 더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삼구법문이라 그래요. 처음에는 좋은 걸 준다. 관세음보살님이 여러분이 관세음보살 명호만 염불하면 다 도와줍니다. 이렇게 좋은 걸 줘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꼬셔요. 꼬셔서 절로 오게 꼬셨다가 이게 입구입니다. 입구에 어느 정도 이제 이게 딱 해서 기도도 하고 열심히 하고 해서 불교에 딱 정신을 좀 차린 사람들한테는 입구를 바로 보여줘서 뭐라고 보이냐면, 두 번째 입구가 뭐냐면, 그런 일은 없다. 저 바깥에 관세음보살 따로 없다. 저 바깥에 석가모니 불, 아미타불 따로 없다. 이렇게 해서 방편을 쥐고 있던 모든 방편을 싹 빼앗는 게 이제 입구 법문입니다. 그 삼구가 뭐냐면, 이렇게 두 번째로
방편에 집착했는 사람들에게 방편을 싹 뺏어버려야 진짜 좋은 거. 진짜 좋은 거. 내가 본래 부처라는 둘이 아닌 불이법에 진짜 좋은 거를 빌어서 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즉, 관세음보살님이 여러 번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가서 기도에 가피를 줍니다. 이러면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는 주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안 줄 거 아니에요. 기도도 근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보셨을 겁니다. 기도 엄청 열심히 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저도 옛날에 많이 봤어요. 기도 정말 미친 듯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을 봤는데 저는 그 친구들을 볼 때마다 막 찬탄이 되기는커녕 이 질투심과 나는 왜 저러지 못할까 이게 좀 막 화도 나고 그랬습니다. 왜? 가만히 이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이게 엉덩이를 들어 올리고 그걸 무슨 합장이라 그러죠? 호귀 합장을 하고 장귀 합장을 하고서 금강경 7독을 그것도 한글로 한 번도 엉덩이를 땅에 댔지 않고 한 4시간을 한 번도 엉덩이를 땅에 닿지 않고 허리를 뻣뻣이 세워가지고 하는 친구를 보고서 저는 경악을 못하면서 제가 이렇게 엉덩이를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너무 자괴감에 빠졌었습니다. 이것도 못 버티는 신심이 바닥을 치는 나 같은 놈이 어떻게 불교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 참선을 한번 했다 하면은 막 한 3시간, 4시간 앉아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을 보면서 야, 저 정도는 해야 불자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음 공부를 하겠는가. 이런 마음을 가졌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면 관세음보살님이 가피를 준다라는 사상에 빠져 있으면, 이 법에 빠져 있으면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이건 세간법과 똑같아요. 공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절대 못 따라가거든. 그것처럼 수행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보다 더 수행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그럼 평생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자괴감에 빠진 채 불교를 공부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그것은 방편이었다는 말이죠. 방편이었습니다. 불법은 옛날부터 부처님 당시부터 전통이 그냥 부처님께서 법문하고 법문 듣고 바로 깨닫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부처님 당시도 선정이 있고 예를 들어 뭐 사선정도 얘기하고 뭐 사선, 팔정, 뭐 구차제정 뭐 이래가지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데 색계의 사선정이 있고 무색계의 또 사선정이 있고 그 위에 멸진정이 있고 이래서 합쳐서 뭐 구차제정이라고도 하고 두 가지를 합쳐서 뭐 팔선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불교 공부를 이제 해보게 되면 언뜻 가볍게 공부하게 되면 아 그런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좀 더 불교 공부를 좀 깊이 있게 교학도 좀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학을 좀 공부해 보면 그런 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부처님은 정말 그런 점에서 정말 존중 참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이 부처님은 불교라는 가르침을 딱 펴시면서도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기존 뭐 고행주의나 선정주의 내지는 그 당시 바라문교의 사상들 또 바라문교에서 막 주되게 서라는 가르침들 이런 것을 대놓고 저건 외도야 저건 잘못됐어 이렇게 파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른 법을 드러내긴 드러내셨지만 그런 것들을 파하면서도 약간 뭐랄까 이렇게 좀 유하게 막 그것도 막 좀 도움은 되지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파할 때는 너무 과도하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 내지는 이제 불제자가 되어서 이제 스님이 되어서 바로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에게는 쉽게 말해서 깰 때는 막 과감하게 깼습니다. 잘못된 거를 과감하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감하게 깨는 법문을 해주셨는데 일반적인 법문을 또 하실 때는 되게 자상하게 그래서 아 그래 그런 것도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방식을 쓰셨다는 거죠. 옛날부터 바라문교에서도요 뭐 나라는 그 아트만이 있고 내 안에 아트만이라는 참나 같은 아트만이 있고 범이라는 브라만이라는 위에는 천상 신 범 브라만이라는 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옴 하는 진언 같은 것들 외면 그 범천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된다 이런 식으로 무슨 주문 같은 것들도 많이 성행했고요. 또 그 당시 요가 수행을 많이 했습니다. 요가는 이런 저 인도 아리아인들이 만든 그 브라만교 그 인도 당시 전통의 브라만교 근데 그 브라만교를 기원전 한 천 몇백 년쯤 전에 인도 아리아인들이 인도로 오면서 인도
기존에 있던 원주민들을 지배하면서 브라만교를 가져온 거거든요. 브라만교조차도 브라만교 있기 이전에 그 드라비다 쪽이라고 하는 그 인도 본토에 있는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 때부터 약간 요가적인 전통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뭐 기원전 2500년 전 이럴 때부터 어떤 참선하던 전통들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받아가지고 발전하면서 브라만교에서도 약간 그런 명상, 선정, 요가라는 것을 좀 채용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는 요가적 전통, 고행적인 전통이 그 누구에게나 다 그것이 아니다라고만 얘기했다가는 수많은 사람이 등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런 것에서 바른 법을 펴셨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그래, 그것도 틀리진 않았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되니까,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되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아까 말한 제가 사선팔정, 뭐 구차재정 이런 것들도 가만히 보면요, 그런 것이 실제 있다라는 어떤 실제적인 관념이 아니고, 심지어는 욕계새끼 무새끼조차 그런 세계가 실제 있다라는 관념이 아니라 어떤 선정의 세계를 그렇게 이렇게 배대한 어떤 이런 방편으로 쓰여졌던 것이고, 또 사선팔정이니 같은 것들도 그만큼 어떤 이 정신세계랄까요? 사람들의 어떤 정신세계가 이렇게 높낮이가 다를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선정, 요가라든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깊이, 선정의 삼매의 차이, 그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제 가져와서 설명되어진 그런 것이라는 게 이제 학계에서도 얘기하는 통설입니다. 쉽게 말해 사선팔정 같은 그런 선정도 불교 전통의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느 정도 방편으로 활용했다 이런 차원이죠. 그래서 부처님의 선정은 부처님은 일거수일투족, 행주자 어묵동종, 초기 경전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른 데서의 요가 선정은 뭐냐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선정이에요. 고요한 삼매를 통해서, 생각을 딱 멈추는 걸 통해서. 근데 부처님의 선정은 그런 선정이 아니었다 그래요. 부처님의 선정은 행주자와 어묵동종 간에 일어서나 앉으나 길을 걸으나 잠을 자나 모든 순간이 다 선정 아닌 것이 없다. 이게 진짜 선정이거든요. 이 선에서 얘기하는 선정도 이것이고, 이렇게 몸이 앉아있고 서있고 이런 게 선정의 어떤 차이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선정, 명상 이런 것은 특정한 좌세, 특정한 곳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늘 언제나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매 순간이 선정 아닌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이런 얘기조차 있어요. 심지어 이제 삼학이라 그래서 개정해 삼학이라고 하는데, 선정과 지혜가 있다 그러잖아요. 개정해. 이 선정이라는 것도 부처님 경전에 어떻게 나오냐면, 해, 지혜를 통해 해탈을 얻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계율은 이제 윤리 도덕적인 삶이니까 그렇다 치고, 보통 정해라는 거, 정해쌍순이 지관경순이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용어도 사실은 이후에 부파불교에서 이렇게 정착된 용어들이지, 부처님 당시에는 이게 따로따로 쓰여졌고, 선정보다는 이제 지혜를 강조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가면은 부처님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두 가지의 지혜, 깨달음, 해탈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선정을 하면서 같이 지혜를 닦아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정 필요 없이 지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깨달음을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처럼 이 후자가 오히려 불교에 깨달으면 더욱 가까운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서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이해할 때도 항상 선정이라는 건 뭐냐면 둘로 나누어 생각하면 이건 다 둘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마음이 번뇌망상으로 둘로 셋으로 쪼개집니다. 그런데 언제나 불법은 불이법, 중도, 불이 중도가 불법의 핵심이거든요. 일불승이라고 해서 법화경에서는 오로지 하나의 부처님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썼듯이 오로지 하나의 진실, 하나의 열반해탈이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이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관세음보살님은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보살이 내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내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별망상, 번뇌망상, 세간의 음성, 이 분별망상이라는 세간의 음성을 관하는 순간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대세지보살을 제가 이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요, 관세음보살님은 지혜와, 아니,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죠. 무한한 자비심으로 엄마와 같이 그냥 무한한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보살님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이라면, 아미타부처님은 좌우협시보살님을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좌우협시보살님, 한 분은 관세음보살님이고 한 분은 대세지보살님이세요.
근데 이게 이제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 대세지 보살님은 관세음보살님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관세음보살님의 이제 아미타부처님 좌우 협시보살로서 또 다른 협시보살님인데, 대세지 보살님은 그 지혜로서, 지혜의 위덕, 지혜의 위엄,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세음보살님, 이제 중생을 교화할 때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실 때는 이 두 가지 방편을 아울러 쓴다는 거죠. 첫째는 중생을 무한한 사랑으로, 엄마처럼, 관세음보살님처럼, 엄마처럼 무한한 사랑과 따뜻함으로써 막 무한한 사랑으로 거두어주는 거죠. 근데 이제 또 다른 방편은, 여러분 예를 들어 정말 잘못하는 사람에게 잘했어 잘했어, 다 좋아 다 좋아, 그럼 무조건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만 해서는 또 안 될 수 있잖아요.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는 좀 위험 있게 지혜를 딱 드러내서 그것은 잘못됐다, 바른 지혜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약간은 엄하게 위험스럽게 딱 설명해야 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대세지 보살님은 그런 분이죠. 지혜의 위엄, 위덕을 상징합니다. 마치 아버지와 같이, 관세음보살님은 어머니와 같다면 대세지 보살님은 마치 아버지와 같은 지혜의 위덕으로서 중생을 교화한다. 이게 이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절에서도 비슷해요. 이제 스님들도 비슷한데, 그 우리들이 이제 이래요. 예를 들어 스님들 중에도 보면 되게 엄한 스님들도 계시죠. 그죠? 위엄 있고 좀 엄하게 딱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 신도님들이 뭐 이런저런 고민을 얘기할 때 사실은 뭐 심리치유, 심리상담 같은 거 하는 곳에서는 다 들어줍니다. 뭔 얘기를 해도 다 들어주고, 그래 그래 공감해줍니다. 수용해주고 공감해줍니다. 그게 이제 심리상담 기법의 첫 번째예요.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공감. 맞아 맞아 맞아, 얼마 힘들었어,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공감해준단 말이죠. 근데 이제 불교에서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하지만, 그러나 할 말은 한단 말이죠. 그러나 너 남편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아니면 저놈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 하는데, 문제의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당신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되게 상처받죠. 되게 괴롭죠.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때때로 법륜 스님의 증문즉설 질문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았다는 생각을 가지거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매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대세지 보살님의 지혜의 위엄을 상징하는 그런 방편을 쓰는 걸 수 있습니다.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자비를 쓰지만, 아 이제는 이 사람에게는 좀 위험스러운 지혜를 보여줘야 되겠다 할 때는 딱 강하게 얘기할 때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할 얘기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할 얘기는 뭐겠어요? 본인이 받게 된다는 얘기밖에 더 있겠어요? 내 앞에는 본인밖에 없으니까. 본인 남편이 문제라고 해도 남편이 없잖아요, 지금. 본인밖에 없잖아요. 바뀔 수 있는 당신밖에 없으니 당신이 잘못이다,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 얘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조금 서운함을 내비치는 분들도 당연히 계세요. 그럴 때 이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보살님이 그 뭐 남편하고 뭐 이런저런 문제,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갈등, 뭐 이런 짜잘한 일, 그런 얘기들, 뭐 친구들하고 할 만한 얘기를 이 먼데가 찾아와서 저한테 굳이 얘기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한테 뭐 위로받으려고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친구한테 가서 하는 게 낫지. 뭐하러 이 힘든 시간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뭔가 조금 따끔하더라도 바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이 문제뿐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일체 모든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그걸 듣고 싶어 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가슴 아프더라도 들으셔라 하고 얘기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도님들은 그럽니다. 스님들을 보고, 스님들이 이렇게 좀 자비로워야지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저희 그 은사스님 좀 무섭고 엄하다는 얘기를 했지만, 무섭고 엄한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또 때로는 아주 위엄과 어떤 그 바른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는 아주 엄한 모습도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처럼 이 부처님은 좌우 협시보살님을 통해서 당신의 두 가지 위엄을 동시에 이렇게 드러내고 있죠. 두 가지 방편을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대세지 보살님의 어떤 그 세력 있는 지혜의 어떤 권위, 이런 것을 통해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기도 한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나무 천수보살 마하사량인데,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했어요.
즉 이 천수보살도 이야 부처님은 대단하다. 나는 손 두 개밖에 없는데 부처님은 손이 천 개나 있고 천 개의 눈이 있어서 이 천이라는 거는 만수 무수히 많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야 어쩌면 잘하면 중생의 개수만큼 관세음보살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내가 힘들면 말만 하면 부처님이 천수천하니까 관세음보살 한 번밖에 없다 이러면 내가 관세음보살한테 기도하기 해서 미안하잖아요. 당신도 활동하기 바쁘실 텐데 나까지 당신 힘들게 하면 안 되는데 하는데 천수천원 관세음보살이라는 방편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아 관세음보살님이 한 분만이 아니고 막 천개의 막 천개라는 건 무수히 많다는 소리니까 무수히 많은 손과 무수히 많은 눈으로 나를 내가 말만 하면 언제나 관세음보살님 나를 어루만져 주는구나 이렇게 위로받으라고 위안받으라고 이런 방편을 썼단 말이죠. 근데 이 방편의 본뜻은 뭐냐? 그러한 관세음보살님이 바로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물론 뭐 지혜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는 소리입니다. 정말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님이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염할 때 선수처럼 관세음보살님이 나에게 와서 도움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관세음보살님 염할 때 아니면 관세음보살님의 다란이를 염할 때 그때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 말이 그겁니다. 즉 내가 평소에는 관세음보살을 염하지 않고 다란이를 외지 않고 평소에는 항상 분별망상에 시달리고 세상을 항상 판단하고 분별하는 상황에 놓여 있잖아요. 분별망상에 휘둘리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는 무수히 많은 괴로움을 내가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내가 분별을 통해서 괴로움을 언제나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을 염할 때라는 소리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을 관세음, 세간의 음성, 세간의 분별망상 이걸 관한다. 관하는 게 염하는 거거든요. 즉 내가 관세음보살님을 염할 때 그 소리는 내가 평소에 분별망상에 끌려가다가 분별망상에 끄달리는 마음을 탁 돌이켜서 수행할 때 염불을 하든 독경을 하든 다란이를 하든 윗바사나 관을 하든 지금 이 순간에 딱 깨어있을 때 지금 이 순간에 그 수행을 통해서 딱 깨어있게 되면 수행이라는 게 뭐겠어요? 모든 수행은 깨어있음을 위한 방편이거든요. 지금 깨어있을 때 깨어있다라는 거는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을 때 그때 곧장 관세음보살님의 무한한 자비가 순간 구속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깨어있음의 모든 수행 염불이 됐든 다란이가 됐든 이 모든 어떤 수행은 이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선수천왕 관세음보살님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또 그 다음 여유로운 보살은 뜻대로 이루어진다. 뜻과 같이 이루어지는 보살님이다. 관세음보살님은 여유로운 뜻대로 모든 걸 이루는 보살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와 역시 관세음보살님은 뜻한 바대로 모든 걸 다 이루는 분이구나. 역시 대단해. 보살님 저도 이런 걸 원하니까 이걸 이루어주게 해주십시오. 이게 이제 중생이 관세음보살님 신앙을 하는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신앙하다가 이제 딱 본질로 돌아오면 뭔 뜻대로 올까요? 뜻대로 이루어지는 보살 이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보살이니까 아 나는 모든 걸 뜻대로 이룰 수 있어. 이것도 방편입니다. 왜 방편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서 뜻대로는 무슨 뜻대로일까요? 내 뜻대로일까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분별망상인데요? 내 생각은 아상이고 에고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보세요. 내가 뜻한 바대로 뭔가를 이루고 싶어. 뭔가를 하고 싶어. 뭔가를 얻고 싶어. 부자가 되고 싶어. 이렇게 되고 싶어 하고 추구하잖아요. 뭔가 기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거는 곧 지금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지금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있는 거는 별로야. 난 지금 있는 것 말고 또 다른 걸 갖고 싶어.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드러나 있는 완전한 부처님을 묵살시키는 방식, 없애려는 방식, 그걸 통해 내 머릿속에 있는 원하는 바, 내 머릿속에서 뜻하는 바, 이거는 내 머리가 만들어낸 중생심, 나의 아상, 에고가 만들어낸 뜻하는 바잖아요.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부처를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난 이걸 이루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은 엄밀히 말하면 물론 이런 얘기가 좀 기분 나쁘죠. 아니 절에서 스님이 말이지 뜻한 바대로 다 이루어주겠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아,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되지만 본질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 금년사 생긴 지 40년인데 40년 동안 절에 나오면서 그런 방편 얘기는 또 많이 들으셨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동안 불교계에서. 그러니 좀 가슴 아프긴 해도 제가
입구 법문으로 두 번째에서 방편을 싹 뺏는 법문을 통해서 더 좋은 거 줄라 된다니까요. 찌지부지 한 거는 뺏어서 더 좋은 거 줄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보라는 거죠. 뭐, 무슨 뜻대로냐? 내 생각, 내 뜻은 중생의 뜻이에요. 중생의, 분별망상의 뜻이에요.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지금 이대로 있는 부처를 죽이는 일과 똑같아. 부처와 싸우자는 거예요. 부처와 싸워서 내 뜻이 이기는 방향을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한 대로 어떻게 다 됩니까?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거를 내가 원하는 대로 부처님께 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난 신심이 깊다. 그건 신심이 깊은 게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그거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성공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공하기도 하고 성공 안 하기도 하죠. 엄밀히 따지면. 왜?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될 수도 있고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될까요? 여러분 절에 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초인적인 힘으로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내 생각대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질까요? 늙기 싫고 병들기 싫은데요? 죽기 싫은데요? 100% 죽습니다. 100% 늙습니다. 100%예요 그거는. 이처럼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슨 뜻대로냐? 나, 내 아상의 뜻대로가 아니고 나라는 개체적인 자, 어리석은 중생으로서의 나의 뜻대로가 아니고 부처님 뜻대로 내 안에 뭐 이게 이런 이제 방편으로 얘기를 하면 내 안에 있는 참된 부처 본래 면목 주인공 불성 자성이라고 이름 불리는 법신 부처님이라고 이름하는 진짜 나는 법의 몸이 진짜 나의 몸이다 이 소리예요. 부처님은 법신이다 이 소리는요. 내가 이거는 가짜 나다 가짜 몸이다 이 소리예요. 법신 법의 몸이 진짜 나다 이 소리예요. 법이 뭐예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 그게 법입니다. 법은 진리의 뜻도 있고 존재의 뜻도 있어요. 일체 모든 존재도 법이고 진리도 법이에요. 두 가지가 하나입니다. 일체 모든 존재 자체가 법이기 때문에 즉 법신이라는 건 내 몸이 법신이라는 거 육신은 가짜나 이건 아 생각해보세요. 이게 내 몸이면 얼마 안 있다 죽으면 나는 끝나는 허망한 존재잖아요.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곧 죽을 건데 연세를 드시면 드신 분들일수록 더 가슴 아플 거 아니에요. 지금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젊은 사람은 행복한데 나는 늙으면 늙을수록 점점 더 비참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게 나라고 생각, 이 몸이 나라고 생각하면 늙을수록 괴롭고요. 늙을수록 고독하고요. 늙을수록 몸이 아프니까 더 괴롭고 자존감 자꾸 떨어지고 이 세상에서 내가 정말 처지는 사람 같고 이래 느껴진다니까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몸이 내가 아니었어요. 법신이 내 몸이지. 이 육신이 내 몸이 아니라 법신이 내 몸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법신이 나의 몸이고 법신 부처님이 진짜 나의 참된 진짜 나 방편으로 참나라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게 되게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내가 방편으로 그냥 굳이 참나라는 표현을 써보는데 이 육신이 이게 진짜 나가 아니고 진짜 나는 법신이 진짜 나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법신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어요. 내 생각대로 살아왔는데 불교는 내 뜻대로 살지 말고 법신의 뜻대로 살아라는 겁니다. 법신 부처님의 뜻대로. 무엇이 법신 부처님입니까? 법이 그대로 법신 부처님이에요. 뭐가 법이에요? 삶이 그대로 법입니다. 존재가 그대로 법입니다.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지금 이대로가 그대로 법입니다. 법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뜻대로 사는 게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내 뜻대로 사는 거는 어리석은 중생이고 내 뜻대로 살면 성공이나 실패해요.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때 괴롭습니다. 괴로움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법신 부처님의 뜻대로 살면 어때요? 지금 이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법의 실상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반드시 살아야 돼 이런 생각 없어요. 저렇게 살아야 돼도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사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사니까 고집하는 게 없으니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으니까 삶이 스트레스 받을 게 있겠어요? 스트레스는 왜 받습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데 못할 때 괴롭잖아요. 그 생각이 없으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구나.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 했는데 그렇게 안 되면 괴로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이 없으면 괴롭게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의 법신 부처님에게 이게 이제 여유로운 보살입니다. 뜻대로 사는 보살. 어떤 뜻? 내 개인의 뜻이 아니라 법신 부처님의 뜻. 그 법신 부처님의 뜻은 매 순간 구족되어 있습니다. 구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겁니다. 이대로 사는 것. 이게 제가 알아요. 이 말은요. 언뜻 듣기에는 되게 듣기 싫은 말일 수 있고요. 되게 별로인 말일 수도 있고요. 그게 무슨 법이야? 그게 뭐야? 너무 어이없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올바른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것만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네? 그러면 삶에 얼마나 에너지가 떨어지겠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희망을 품고 살아왔는데 그런 거 없다. 지금 이대로가 법이다라고 하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그 허탈감을 확 받아들였을 때 한 번 내가 깨지지 않고서는 더 큰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입구 법문을 통해서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집착, 욕망, 원하는 바 이런 거를 싹 뺏기지 않고서는 진짜 좋은 걸 가질 수 없습니다. 부처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입구,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 있어요. 왜 이걸 받아들이기 싫어요? 왜?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걸 버리라고 하니까 그 말은 듣기 싫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걸 다 뺏어가서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거를 싹 뺏어가야만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딱 더 좋은 게 이미 있다라는 사실을 이미 더 좋은 걸 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더 좋은 걸 쓰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 두 번째 자리에 떨어져가지고 두 번째 분별망상에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진짜 좋은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진짜 좋은 걸 쓰지 못하고 사느냐? 그 진짜 좋은 걸 가지고 쓰고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 분별, 망상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인생은 이런 거야, 저런 거야 하는 모든 견해, 판단, 분별심 이걸 내려놔야 됩니다. 이걸 빼앗겨야 돼요. 다 잡아가십시오 하고 다 던져버려야 돼. 부처님께 다 공양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고 허탈하게 살 것 같지만 그러고 나면 가장 더 큰 열정, 더 큰 에너지, 더 큰 어떤 삶의 희망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응무소지 이생기심하며 살게 돼요. 하되 함이 없이 하게 됩니다. 집착 없이 하게 됩니다. 집착하는 마 없이 마음을 내며 살게 돼요. 그런다고 해서 돈 벌지 않지 않아요. 그 전보다 훨씬 열정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열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더 큰 열정이 피어나는데 집착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일을 하게 돼요. 부담 없이 무엇이든 저지르게 됩니다. 근데 전혀 힘이 들지 않아요. 그냥 무한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과도한 집착 없이 하면. 일상생활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딱 꽂혀가지고 뭔가 막 내가 좋아서 막 뭔가 할 때 결과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는 막 신나고 즐겁고 재밌을 수 있어요. 제가 인도 히말라야를 갈 때 그 한 3, 40km 되는 정말 행군할 때 군장보다도 더 무거운 걸 짊어지고 혼자 히말라야를 한 달을 걸어가면서 그 고산병도 있는 곳에서 힘들게 걷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몸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었을 텐데 너무 전혀 이만큼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어떨 때 뭔가 하나에 탁 꽂혀가지고 이렇게 뭔가 막 글을 막 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밤 한 10시 됐는데 갑자기 뭐 꽂혀서 글을 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그냥 내가 글을 쓴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이렇게 글을 쓰다가 이렇게 지우고 다시 쓰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막 쓰는데 한참 쓰다 보면 글을 다 쓰고 나서 마침표 딱 찍고 눈을 뜬, 딱 찍고 시계를 보는데 갑자기 2시, 뭐 1시 이럴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 3시간, 4시간이 언제 시간 간 줄을 몰라요. 전혀 시간 가는 걸 잊어버립니다. 힘든 거 전혀 잊어버려요. 저는 원래 9시, 10시쯤 되면 눈이 저절로 감기는 사람인데 그럴 때는 전혀 눈이 감기는 게 없어요. 저는 이게 사실 대낮에도 자꾸 꾸벅꾸벅 졸거든요, 혼자. 그런데도 뭔가 이렇게 딱 꽂힐 때는 전혀 졸리는 것도 없어요. 이처럼 사실은 우리에겐 무한한 힘과 지혜, 열정, 무한한 에너지가
언제나 100%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 번뇌망상, 생각, 분별망상이 자기식대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 이 생각들이 나를 자유로움을, 내 자유로움을 앗아가요. 나한테는 무한한 가능성, 무한한 열정을 앗아갑니다. 그런데 과도한 욕망이 없고 과도한 집착이 없고 지금 이대로 아름다운 삶을 그냥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 저질로 실천하는 힘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것은 나라는 개체, 개아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에 턱 내맡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법신 부처님이 해나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뭔가 일이 술술 풀릴 때 보면 과도한 집착이 없을 때 술술 잘 풀려요. 그런데 그럴 때는 내가 한 것 같지가 않아. 이상하게 이 세상이 막 나를 도와주는 것 같아. 이럴 때가 있어요. 곳곳에서 곳곳에 가는 곳마다 다 날 도와주고 막 그래요. 뭔가 될 때는. 실제 법신 부처님이 나기 때문에 그 법신불이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제. 사실 매순간이 기적 아닌 게 없거든요. 그걸 이제 매순간이 기적이라는 사실을 이제 비로소 알아채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주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모든 일이 되기 시작합니다. 뜻대로 여의, 여의륜, 뜻대로 그냥 바퀴가 굴러간다는 소리예요. 뜻대로, 어떤 뜻대로, 내 머릿속에 생각의 뜻대로가 아니라 법신 부처님의 뜻대로 삶이 저절로 힘쓰지 않는데, 전혀 힘쓰지 않는데 그냥 정말 아름답게 삶이 여의륜, 저절로 이렇게 굴러가게 된다. 그리고 대륜보살 마하살, 큰 바퀴, 그런데 이 사람이 쓰는 굴리는 바퀴는 작은 바퀴가 아니에요. 대륜, 큰, 나 개인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쓰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의륜 자체가 내 뜻이 아니라 법신 부처님의 뜻이잖아요. 법신 부처님의 뜻이니까 대륜, 대승이란 말이에요. 소승이 아니라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큰 수레바퀴, 큰 바퀴를 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그때 누가 되었든 어떤 사람이 되었든 인연이 닿으면 내 나와 인연 맺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고 법으로 이끌고, 제가 이제 그야말로 복을, 복과 지혜를 같이 지어야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젊은, 얼마 전에도, 얼마 안 됐는데, 한 30대, 20대 된 남자분들이 몇 분이 찾아와서 비슷한 질문들을 해요.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자가 돼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해서, 부자가 돼가지고 제가 스님 법문을 듣고 너무 감동해서 제가 열심히 정말 부자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서 내가 정말 좋은 곳에 내가 이것을 회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제요? 그랬더니 부자가 돼서 하겠다고. 그래야 내가 크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수백억을 벌어야 내가 수십억 정도는 막 팍팍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 가지고서는 어떻게 부자가 될 수가 있느냐. 지금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지금 이제 돈이 없는데요? 그 돈이 있어야만 하나.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배품은. 돈으로 한다면 예를 들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읽어보고 너무 좋았던 책이 있다. 한 권 사서 그냥 친한 사람 아니더라도. 그분이 약간 이제 그 회사 약간 높은 분인가 봐요. 그럼 예를 들어 밑에 부하 직원들이 됐든 아니면 나랑 인연 맺고 살았던 그냥 일반인들, 그런 사람들이 내가 그 사람이 힘든 줄 알고, 야, 이 책, 난 이 책 읽고 참 도움을 받았어. 너도 이거 읽으면 참 도움될 것 같아. 네 생각나서 하나 샀어. 그리고 저 높으신 분이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싶은데 나한테 그렇게 책 한 권 주면서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고맙겠어요. 예를 들면 자신의 진급을 딱 쥐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잘 보여야 될 판인데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부처님이 나한테 관심 가져준 것보다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러한 엄청난 행복감을 누군가에게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가 가끔 예를 들어 기름으로 주유소에 가거나 아니면 지금 요즘 같으면 이제 하이피스가 있으면 그럴 일이 없는데 전에 이렇게 인터체인지를 들어갈 때 같은 경우는요, 늘 차에다가 이제 뭐 음료수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먹을 것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늘 이렇게 가져다니면서 하이패스 지나갈 때마다 이렇게 음료수를 드리든 책을 한 권 드리든 또 주차장 여기저기를 가면서 뭐 어디죠 그 뭐 주유소 같은 데서도 그냥 이렇게 주유해 주시는 분한테 책도 한 권 드리고
뭐 이러면서 다녔었거든요. 그게 전혀 뜻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태어나서 처음 받는 호의, 모르는 사람에게, 두 번 다시 보지 않은 사람에게 처음 받는 호의일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에게 그런 호의를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만 베푸는 게 아닙니다. 음료수 하나라도 따뜻하게, 뭔가 힘든 사람에게, 혹은 길거리에서 막 청소하는 아주머님에게, 아니면 어디 쇼핑하러 갔는데 거기서 청소하는 아주머님들에게 고생하신다고 말 한마디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당장에 베풀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떤 자비를 지금 여기서 실천하지 않으면 언제 가서, 나중에 가서 실천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하다못해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힘든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게 이게 대승이거든요. 대륜보살이거든요. 불교는 괴로움에서 해탈시켜 주는 게 불교의 목적이잖아요. 나를 해탈시켜 주고 다른 사람을 해탈시켜 주는 거. 다른 사람을 괴로움에서 해탈시켜 주면 내가 괴로움에서 해탈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당연히.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라도, 좋은 글귀라도 하나, 내가 도움받았던 글귀를 적어놨다가 복사해놨다가 그 사람에게 문자라도 하나 보내서, 내가 이 글을 읽고 참 도움이 됐다, 아니면 이 본문 듣고 내가 도움이 됐다, 링크라도 하나 보내서 이걸 한번 읽어보고 조용히 한번 들어봐라, 그렇게 한마디 하면 그 사람이 힘들 때, 힘들지 않을 때는 뭐 모르겠지만 또 힘들 때 같으면 더욱더 그거를 고마워하고 더 열심히 또 듣고 그러거든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보시, 베품을 실천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 이게 바로 대륜보살이 되는 길이죠. 내가 바로 나와 인연 맺은 모든 일체 중생과 함께 가겠다, 함께 복을 지며 살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자재보살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유자재하게 관한다. 우리는 자재, 저절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절로 관하고 있습니다. 윗바사나를 하기 위해서 막 애써야지 윗바사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관찰돼요. 이 소리도 저절로 관찰되고, 제가 하는 말 저절로 듣고 계시잖아요. 저절로 숨쉬고 있고, 저절로 소화시키고 있고, 저절로 늙어가고 있고,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소리가 들리면 그게 저절로 들려요. 억지 들으려고 애써야 듣는 게 아니고 저절로 들리는데, 저절로 들려오는 것에다가 내 생각을 자꾸 개입시키니까 문제가 되지만, 내 생각을 개입시키는 거는 내가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유의조작으로 만들어내지 말고 저절로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내맡겨라는 거죠.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윗바사나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 않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들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자꾸 생각으로 뭔가를 자꾸 포장하느라고. 근데 생각으로 포장하는 유의조작을 탁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윗바사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니면 길을 걸으면서 온 신경을 곤두세워가지고 관찰하려고 애쓰는 게 윗바사나는 아니고, 무위법입니다. 저절로 관자재, 자유자재하게 관해져요. 내가 번뇌망상에 막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냥 있으면, 유의조작으로 물들던 마음만 내려놓으면 저절로 자유자재하게 그냥 들리고, 그냥 보이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들으면 그뿐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면 그뿐이고, 그냥 들리는 대로 들으면 그뿐이에요. 그게 전부예요. 인생은 다른 의미가, 숨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걸 듣고 나서 저게 뭔 뜻일까? 어떤 까마귀가 깍깍한 소리를 듣고 나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이 우주 법계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일만 일어나도 다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면은, 야, 좋게 의미 부여하는 사람은, 야, 내가 그래도 액땜했다, 앞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내가 업장 소멸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머리를 굴려요. 또 나쁘게 부정적으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재수가 없으려니까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머리를 굴리고요. 그 둘 다 취사간택입니다. 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습니다. 부처님이 나를 도우려고 이러는 거겠지, 그 생각 다 필요 없어요. 방편으로나 그러는 거지, 방편으로, 방편 믿을 때나 그러는 거지. 이 세상은 이대로예요, 그냥. 이대로가 전부예요. 저 소리는 그냥 이대로가 전부입니다. 좋은 소리도 아니고 나쁜 소리도 아니에요. 저 소리 듣고 인상 쓸 필요도 없고, 막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냥 들려올 뿐,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그냥 들려올 뿐입니다. 그게 다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삶을 그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삶을 뭔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공하다 그러잖아요. 불교에서 공하다. 아무 뜻도 없다 그래요. 텅 비어. 정멸. 정멸.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정멸. 삶이 그대로 정멸이에요. 내 생각으로 자꾸 해석하지만 않으면 이대로가 정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대로 정멸이에요. 그냥 그 정멸의 현실을 우린 그냥 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냥 볼 뿐, 그냥 들을 뿐, 그냥 할 뿐. 아무 뜻이 없어요. 세상은. 그게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근데 뭔가 자꾸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라 그래요.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대로가 완전한 뜻이기 때문에, 완전한 뜻대로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완전한 부처인데 여기서 무슨 더 위대한 뜻을 찾아요? 존재 자체가 무상 정등 정각인데 더 높은 것도 없고 더 동등한 것도 없는 최상의 깨달음이 바로 이대로인데, 이 정멸의 이대로인데 여기에 뭐 더 좋은 뜻을 찾고 더 좋은 뜻을 찾아봐야 내 머릿속에 생각이 만든 뜻이에요. 생각을 믿을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이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아름다움입니까? 여러분 이대로 살고 있잖아요. 자제하게 관함에 살고 있잖아요. 들리면 들리는 대로, 보면 보는 대로, 경험하면 경험하는 대로 자제하게 관함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나무 정취보살 마하살, 정취, 바른 것으로 나아간다. 우리는요, 항상 정취보살이에요. 항상 바른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은 언제나 바른 곳으로 밖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딱 하나, 그걸 방해하는 게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분별망상. 분별망상만 끌려가지 않으면 우리 삶은 언제나 바른 곳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은 정취, 보살,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몸에 병이 왔어요. 바른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 병이 온 겁니다. 나를 돕기 위해서. 그 병이 오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탁한 에너지를 자꾸 안에 정체시켜서 나중에 더 큰 병이 올 수 있으니까 적절한 병으로 종종, 저도 가만히 보면 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한 번씩 감기를 앓는 것 같아요. 한 2년에 한 번꼴로 이렇게 뭔지 모를 이런 것을 툭툭툭툭 털어버려 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아플 때 느끼는 깨달음 같은 것도 또 큽니다. 또 그럼으로써 뭔가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힘도 얻게 되고, 병이 왔다는 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닙니다.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정취, 항상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해 나를 돕기 위한 작용이에요. 태풍이 와서 바다를 한번 휘저어 놓는 게 이게 대자연에서는 아주 좋은 작용이라 그래요. 우리에겐 피해가 있지만 그럼으로써 바다가 정화가 되고 자연이, 대자연이 정화가 된다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기 나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를 돕고 있는 정취, 언제나 좋은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길이죠. 금강경에서 그런 얘기가 있죠. 나는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자꾸 욕을 하고 막 시비 걸고 욕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은 나에게 욕을 하지만 그걸 통해 나는 오랜 업을 해소하는 것이고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일이 된다. 업장을 소멸하는 일이 된다. 이런 식의 방편을 쓴단 말이죠. 즉 남들이 나한테 욕하는 것조차 그걸 내가 맞붙이지 싸우지 않고 네 입인데 내 입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네 입도 네 마음대로 해. 괜찮아. 오케이. 마음대로 해. 하고 허용해주면, 그리고 나는 거기 끌려가지 않으면, 욕에 끌려갈 필요 없잖아요. 욕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업장에 올라오는 즉시 업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마다 매 순간 업장 소멸을 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저절로 정취보살, 바른 곳으로 늘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은 언제나 정취보살로서 내 앞에 옵니다. 바른 곳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나쁜 일이 와도 좋은 일이에요. 정취, 바른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시비하지만 않으면. 이 부처님 관세음보살님의 10대 명호, 우리는 그냥 이름만 띡띡띡띡 부르고 끝나는 명호였는데 이 명호 하나가 얼마나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위대한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나무 만월보살 마하살, 언제나 좋은 곳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월, 둥근 달처럼 엄만 구족한, 어디도 하나 부족함이 없는, 꽉 찬 본래 성품처럼 더 이상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원만하고 꽉 찬 둥근 달과 같이 어둠 밤중에 일체 중생들을 밝게 길을 어디 넘어지지 않도록 길을 인도하는 그런 밝은 빛처럼
달처럼 길을, 어두운 밤 중에 길을 인도하는 그 원망 구족한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 우리 본래 성품이 바로 이런 큰 달과도 같은 원만한 만월보살이 바로 우리의 본래 성품이고, 수월보살이라고 해서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해서 불교에서는 언제나 달을 깨달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써요. 그 원만한 만월이 둥근 달이 본래 부처가 우리 안에 언제나 있다는 게 만월이라면, 수월은 그 달이, 그 본래 부처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한테만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큰 스님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부처님의 가피가 나한테도 올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중생들에게 마치 수월, 물에 비친 수, 물 숫자에, 물에 비친 달처럼,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 광안리 앞바다에 가면 달이 떠 있으면 그 달을 그 물 위에서 다 봅니다. 동그란 밥그릇에다 물을 떠넣기만 해도 그 달, 밥그릇 위에 달이 비쳐요. 웅덩이에도 달이 비치고, 모든 곳에서 언제나 달이 비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달이, 달은 하나밖에 없는데, 달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도 일체 중생이 물에 비친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부처는 하나예요. 일불승, 오로지 하나의 부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의 부처는 전체로서의 하나입니다. 온 우주밖에 전체가 이 하나의 부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부처에서 나왔고, 지금 이 허공도 부처에서 나왔고, 일체 모든 역사가 전부 다 부처에서 나왔다. 산이고 들이고 F형지고 마이크고 저고 여러분이고, 일체 모두가 다 이 하나의 부처에서 나왔고, 그 하나의 부처가 나의 진정한 성품입니다. 하나의 부처지만 수월보살처럼 일체 모든 달이 어디에다 다 떠있는 것처럼 일체 중생에게 전부 다 부처가 다 떠있다.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누구나 다 달이 다 구족되어 있다. 어떻게? 원만하게 만월로서 구족되어 있다. 그러니까 내가 바로 나무 군다리 보살, 마하살. 내가 바로 군다리 보살입니다. 왜? 내가 본래 원만한 부처이기 때문에 군다리라는 게 감노수, 감노병을 의미해요. 무슨 감노수냐? 갈증 날 때는 일체 중생의 갈증을 다 풀어줄 수 있는 감노수. 쓰고 써도 끊이지 않는 감노수, 끊임없이 나오는 감노수. 일체 중생이 병이 나면 그 어떤 병도 다 치료해줄 수 있는 감노수. 그 감노수가 나에게 구족되어 있다. 나무 군다리 보살, 감노수, 무한한 부처, 무한한 진실, 무한한 감노의 이 어리석음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이 탐진치 삼독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지혜의 보고가 내 안에 완전히 구족되어 있어서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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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써도 다 없어질 수 없는, 메마르지 않는 그런 감노수가 우리 안에 완전하게 구족되어 있습니다. 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형이상학적인 것 같고 직접적인 내 현실과 좀 떨어져 있는 얘기 같은데, 이거는 제 성격 자체가, 제 성향 자체가, 제가 이렇게 법회할 때도 법회하는 성향 자체가 이렇게 뭐 뜬구름 잡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교리도 현실과 접목해서 설명을 자꾸 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는 성향인 것 같은데, 그런 제가 왜 여러분에게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뜬구름 잡는 만월보살이 있다, 군다리 보살이 나에게 있다라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예요, 진짜. 진실, 진실. 진실로 이 감도수가 그대로 나에게 무한히 우러져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 제대보살, 마하살, 일체 중생, 일체 모든 것이 전부 다 제대보살입니다. 제대보살하면 제, 모두 제자, 큰 보살, 일체 모든 큰 보살, 마하살, 일체 두두만물 모든 것이 티끌 하나하나가 전부 다 제대보살, 일체 모든 보살입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중생이 전부 다 나무본사 아미타불입니다. 본래의 스승이신 아미타 부처님, 그게 나의 진실이에요. 본래 있던 스승, 본래 부처가 나에게 본래 있다. 어떻게 있느냐? 무량수 무량광불이 아미타불이거든요.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광명, 시공을 초월해서 일체시 일체처에 오직 이 진실 하나밖에 없어요. 일체시 일체처에 오직 하나의 부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일체시 일체처를 부처밖에 없는 데서 어떻게 여러분이 중생일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번뇌를 일으키고 있는 그 순간에도 부처예요. 번뇌직불이. 번뇌가 어디서 일어나요? 부처에서 일어납니다. 그대로 부처밖에 없어요. 내가 본래 부처고, 나무본사 아미타불,
본사 아미타불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는 번뇌망상을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하는 그 모든 추구심, 그런 것들만 내려놓으면 완전한 이대로의 놀라운 본사 아미타불이 딱 눈앞에 드러난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